떡보다 닭입니다. 아침에 분명히 날씨 좋았던 것 같은데 또 이렇게 빗방울이 한두 방울씩 떨어지네요. 긴 장마에 이구 태풍에 태풍 세개 지나갔죠? 세개 지나가고선 계속 비가 와요. 말을 날뭐 하늘이 맑게 갰다가도 비가 이렇게 오고 그러네요. 일단 이렇게 저희 집 홍상새술이 예뻐지려고 그러네요. 여기 레드 에보니 원래 예뻤었고 그린 수완도 예뻐지고 있어요. 옆에 독일 샴페인 적심한 애들도 이렇게 적심을 해보는 것도 즐거운 일이에요. 포세이스 립스틱 소울앤 요즘에 색깔을 라인을 약간 그리고 있죠. 얘가 그린이 치카올 호빗땅인 누다. 얘도 호빗땅인 저희 집 스퍼클론 왕스퍼클론이죠. 스노바디 뭐 마디바. 제가 먼저 마디바를 누다라고 황홀한 연꽃. 얘도 립스틱 라인을 붉게 예쁘게 그려요. 얘가 오렌지 립스틱도 있고 체리 뭐 해리썬 코데로이 제가 얘기했죠 늘. 같은 애들이에요 다 보면. 이렇게 헤랑 얘가 지금 그늘에 있다가 나온 거거든요. 피치앤크림인데 예뻐졌다가 또 그늘에 선반 맨 밑에 싹 웃자라갖고 햇볕 좀 보고 예뻐지라고 내놨어요. 여기 휘성미는 저희 집하고 좀 약간 안 맞는 것 같아요. 얘가 예쁘게 큐를 해두고 이렇게 목대를 이렇게 말라가네요. 얘가 피치 앤크림 마커스랜다. 갑자기 이름이 멘도사. 도테랑 얘가 블루엘프인데 블루엘프도 저희 집하고는 약간 좀안 맞는 것 같아요. 크리스 보니 얘가 민경 얘가 수잔나의 샤키 이렇게 고무신에 보이죠? 하우스를 덮어야 될것 같아요. 얘도 아르제 살짝 물 두는 게 보이죠? 지금 해가 떨어지고 구름이 많아서 약간 다크하게 나오는데 약간 좀 핑크핑크해지고 있어요. 얘가 아르제가 물이 들면 약간 뭐라 그럴까 그 와인색? 와인색으로 진하게 물들어갖고 너무 예쁘더라고 했는데 저희 집은 아직 그런 색을 낸 적은 없어요. 남의 집에서 와인색을 낸 적은 본 적은 있는데 와인색으로 물드니까 예쁘더라고요. 뭐 얘가 그렇게 물드는 아이였어? 뭐 그런 아르제입니다. 올해는 다육이들한테 약간 좀 가혹한 중부지방은 얘는 사비안나 로즈 이 꽃으로 키운 애예요. 얘보다 큰 애가 있는데 큰 화분에 옮겨 심어주고 되게 못난이가 돼갖고 다시 작은 화분으로 옮겨준 애가 있어요. 사비안나 로즈 이렇게 하우스를 덮어줍니다. 올해는 좀 다육이들한테 약간 좀 가혹한 그런 어머머머머 이렇게 얼굴이 찡길 수 있어요. 이렇게 조심해야 돼요. 이렇게 비가 진짜 장마 끝나고 계속 비가 와요. 중부는 이럴 어째 물 어저께 샤워시킨 애들도 많은데 이렇게 핑크 루비입니다. 이렇게 적심을 해서 8월 29일 날 적심을 한것 같아요. 이렇게 얼굴이 나오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긴 했죠. 이렇게 적심하면 재밌는데, 비가 너무 자주 오네요. 그 태풍 끝나고 계속 비 오는 것 같아요. 하루 빠짐없이. 이렇게 하우스 쳤죠? 여기도 지금 하우스를 쳐야 돼, 얘네들이. 비를 계속 연거푸 맞은 애들이라, 얘는 짱짱이야, 비를 계속 맞아갖고. 오늘은 좀 비가림을 해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피치앤크림 오늘도 이름 공부 천혜역 변경. 얘도 피치스 원래 피치스 피치스 앤크림이란다 얘네들이. 아이고 진짜 비치 후리데 빛어 그러니까 피치 후리데 빛 피치 프라이드 비치 후리데 이름이 많아 얘네들도요. 피치 프라이드 비치 후리데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뉘엔의 진주에도 샴페인, 러우, 저희 집에 우짜란 파랑새. 얘도 그늘에만 있다가 요즘에 너무 자라갖고 햇볕 좀 보이려고 내놨어요. 얘도 홍옥도 진짜 안주 초록 붉은기가 1도 없었는데 요즘에 약간 좀 붉은 톤이 보이네요. 얘도 핑 루즈예요. 핑 루즈. 핑 로즈가 아니고 핑 루즈인데 적심을 해서 지금 이렇게 보면 목대 얼굴이 이렇게 나온 게 보이시죠? 얼굴이 자라고 있습니다. 얘도 좀 갑박하게 물을 좀 많이 안 줬거든요. 물 좀 적당하게 챙겨줬으면 성장이 좀 빨랐을 텐데 거진 얘도 좀 마르게 키우다가 요번에 좀 물을 듬뿍 줬는데 또 비가 이렇게 오네요. 얼굴이 어디 갈지 조심해갖고 심은 얼굴을 지금 찾고 있어요. 너무 많다 보니까 어디에 있는지 얘들이. 이렇게 하우스를 덮어주려고 스타트. 얘가 저희 집 올리비아. 얘가 지금 목대가 하나 꺾여갖고 심어준 거거든요. 저희 그 잇꽂이 요런 애들 한 얼굴 한 10개 정도 되는 애를 선물 받았어요. 그 목대가 이렇게 10개 정도 되는데 다 꺾여갖고 지금 얘도 하나 이렇게 심어줬더니 얼굴이 이렇게 많이 나오네요. 밑에 얘도 꽤 무거웠어요. 나이가 많답니다. 얘도 7년 정도 됐어요. 7년 8년 뭐 무거워갖고 하도 이제 오래되니까 연도도 이제 가면이 가면 시간이 가위기를 키우고 이렇게 보내다 보니까 훅 가는 것 같아요. 훅 이렇게 보면 비둘기 털도 이렇게 많이 보이죠. 저희 원래 이렇게 비둘기가 여기서 늘상 살았는데 제가 비둘기 앉을 때마다 창문을 한번 쳤어요. 자유기를 너무 밟아놓고 똥을 싸놓으니까 쳐놓으니까 얘가 깜짝 놀랬나봐. 그래서 저희 이제 7층에 앉았던 그 비둘기가 8층에 가서 앉아있더라고요. 8층에. 그래서 위에서 똥 싸고 이렇게 털 갖고 가면 이렇게 털이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얘도 누비 네크레스. 이게 드레스룸에서 우짜라갖고 요즘에 물 팍 주고 내놨답니다. 푸릇푸릇하죠. 애들이 햇볕을 못 봐갖고 푸릇푸릇합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는 일반 가정이에요. 그 농원이냐고 물어보시는 분도 있었고 농원은 아니고 판매를 안 합니다. 그래서 농원인데 놀러 가고 싶다고 판매하냐고 물어보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농원 아니고 가정집이고 판매를 안 합니다. 이렇게 다육이를 키우다가 부업으로 판매를 하시게 되는 분들도 있어요. 판매를 할까? 근데 얘를 판매를 어떻게 해야 돼? 나는 판매를 한 적이 없고 가격 시세도 뭐 알기는 알지만 그걸 어떻게 팔아야 되고 또 배송이 한번 또 잘못 가게 되면 잘 가면 괜찮은데 잘못 가갖고 또 이렇게 일이 틀어지게 되면 또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판매를 안 하고 있습니다. 판매를 하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판매를 안 하고 일반 아파트에서 키우고 있답니다. 얘도 실버스타 철아인데 생장점이 이렇게 부채꼴로 이렇게 이어져 있죠. 얘네들이 뱀처럼 생기기도 하고 용처럼 생기기도 하고 이렇게 얘네들이 막 속눈썹처럼 이렇게 가시가 길어요. 지금 많이 꺾였는데 내놓으니까 좀 가시도 불긋불긋 물드는 것 같네요. 손톱 끝이 가시랜다. 손톱 끝. 제가 요즘에 나이가 들다 보니까 목이 자꾸 말라요. 그래갖고 말하다 보면 목이 말하고 껌을 가끔 가다가 씻고 얘기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양해해서 들어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러우도 보이고 애플민 이렇게 있습니다. 요 거리대도 이제 뚜껑을 덮어줄까 합니다. 근데 저희 집 러블리 로즈는 좀 특이하게 생긴 것 같아요. 이게 러블리 로즈 약간 얼굴이 좀 일반 러블리 로즈하고 좀 다르지 않아요? 약간 그래서 러블리 로즈가 아니라고 보시는 분도 있어요. 얘보다 이제 더 큰 애들 보면 얘는 약간 그래도 비슷하게 생겼는데 저쪽 일거리다 보면 제가 이제 다이소 꽃병에다 키운 애는 진짜 러블리 로즈 같지가 않아요. 잎사귀 하나가 떨어진 것도 다른 애 잎사귀인 것 같아요. 근데 러블리 로즈가 요즘에 이렇게 미니미니하게 심어도 괜찮은데 한번 얘를 또 다복하게 한번 심어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한번 다복하게 심었는데 처음 제가 선물 러블로즈 한 40개 30개 선물을 받아갖고 심는데 그때 실패를 했어요. 완전 그래갖고 요번에 한번 다시 한번 이렇게 합식을 좀 해주고 싶더라고요. 이렇게